보험 전문가 찰스 이씨. 꾸준한 내실을 위해 CPA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이준석 CPA is fast and reliable. 레스토랑 대표 송옥순 씨. 맛있는 요리와 확실한 서비스. 효율적인 회계 관리는 운영의 핵심. 이준석 기계사는 절세에 확실합니다. 명확한 회계 업무와 비전 있는 사업 컨설팅. 확실한 절세와 세심한 서비스. 여러분의 삶의 터전 함께 일구어 가겠습니다. 이준석 회계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미중서부 13개 주의 영사 서비스 및 외교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시카고 총영사관에 4명의 영사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뉴스 매거진이 이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양동한 부총영사님, 네, 시카고에 부임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유서 깊은 시카고 지역에 시카고 총영사관에 부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 동포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은 시카고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좋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문화 업무를 담당을 할 텐데, 시카고는 저한테 굉장히 생소한 도시인데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담당한 업무인 문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시카고 안에 한인 문화 단체, 공연 단체가 굉장히 잘 조직이 되어 있고,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시고, 또 무엇보다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잘 협의를 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우리 주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미국 13개 주 안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동포 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 보고 싶습니다. 예, 최성규 영사님, 시카고에 부임하신 소감 듣고 싶고요. 또 앞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시카고는 매력적인 도시고요. 미국 중서부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곳에 부임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시카고가 소재하는 일리노이주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13개 주를 관할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교민분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뛸 예정입니다. 아니, 불법 체류나 여러 가지 서류 미비 등 각종 사유로 이 미국의 사법당국에 체포가 되었을 때 전혀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바로 그 사법당국의 그 영사관에 연락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영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언제라도 달려가서 각종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재외선거에 많이 참여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안내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제가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은 재외선거이니 불편함이 없이 선거에 참여하시고 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뒷받침하고 안내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카고 총영사관의 새 얼굴들을 만나봤습니다.
인사 개편과 함께 더 발전된 공관의 역할과 서비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매거진 김호정입니다.